2012년 9월 태국 방콕. 오토바이를 타고 근무 중이던 한 경찰관이 뺑소니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건이 발생. 그리고 얼마 안 돼 유력한 용의자 한 명이 체포됐는데요. 사고 당시 음주운전은 물론이고 마약류인 코카인 복용까지 의심되는 상황. 하지만 어쩐 일인지 그는 구속되지 않고 석방됐습니다. 진범이 따로 있었던 건가요? 왜 갑자기 석방이 되죠? 각종 범법을 저지른 진범은 그가 확실했습니다. 음주는 물론 체내에서는 코카인 성분까지 검출됐고요. 사고 당시 시속 177km로 과속한 사실까지 밝혀졌는데요. 이런 중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범인은 단지 보석금 50만 바트, 우리 돈 약 1,900만 원을 내고 석방됐던 겁니다. 과속했죠, 음주했죠, 코카인했죠, 뺑소니했죠. 사망사건에. 저게 저렇게 풀려날 일이 아니거든요. 어허. 그런 그가 구속을 피한 이유. 아, 사고 내고 좀 스트레스 때문에 술을 좀 마셨던 거예요. 저 음주운전 안 했다고요. 경찰은 용의자의 일방적인 진술을 믿고 그를 석방. 이후 재조사를 통해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했지만 이미 그는 해외로 도피한 후였습니다. 그리고 해외 도피 9년째인 2021년 태국에 개정된 마약법이 발효. 마약 불법 복용 혐의 관련 공소시효가 10년에서 5년으로 줄게 되면서요. 범인의 마약 혐의 공소시효 또한 만료. 처벌을 면하게 됐던 건데요. 아이고. 이게 뭡니까 이게? 알고 보니 그는 세계적인 스포츠 음료 레드비 창업주의 손자 오라윳 유이티아. 그의 가문은 약 23조 4천억 원의 재산을 보유해 당시 태국 내에서도 두 번째로 꼽히는 부호였습니다. 아, 재벌 3세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영화에서 보던 스토리가 실제로 일어나는 셈인데, 야 이게 진짜 좀 냄새가 나요. 타이밍이 너무 절묘하니까. 네. 이처럼 분명히 죄를 저질렀음에도 재력이나 목격자 부재,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법의 처벌을 교묘히 빠져나간 범인들. 또 반대로 결정적 단서 하나로 검거된 범인들도 있는데요. 오늘은 다양한 사건의 진범에 대한 특종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특종, 진범은 누구인가 싶고입니다. DNA가 지목한 범인이 모모라면? 2011년 영국의 한 공원. 17세 소녀가 의문의 남성들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다행히 피해자의 옷 등에서 범인의 DNA를 확보. 이 DNA를 토대로 검찰은 용의자였던 마흐메드와 아프탑을 기소했는데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범죄 사실을 부인. 수사가 난항을 겪게 됐습니다. 아니, 앞서 기사와도 마찬가지로 DNA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범행을 부인한다고 해서 수사가 왜 난항을 겪죠? 증거가 있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DNA를 증거로 분명 두 사람이 기소됐는데 피해자의 옷에서 검출된 건 단 하나의 DNA. 기소된 두 남성 중 한 명은 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억울하게 기소된 상황인데요. 검찰이 범인을 특정하지 못하고 두 남성을 함께 기소한 이유. 마흐메드와 아프탑 두 남성이 사실은 일란성 쌍둥이였던 겁니다. 아, 요거는 구분이 안 되지. DNA가 똑같으니까. 똑같잖아. 현재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일란성 쌍둥이도 DNA가 100% 일치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돌연변이 유전자가 워낙 미미하기 때문에 쌍둥이 DNA 분석은 아직 법원에서 일반적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데요. 진범이 대체 누군지, 사건은 혼선을 빚는 듯 했지만 결국 진범이 밝혀졌습니다. 추가 조사 결과 쌍둥이 중 한 명인 아프탑의 알리바이가 확인됐습니다. 범행 시각, 아프탑의 휴대폰 위치가 범행 장소가 아니었던 건데요. 그렇게 범행 현장에 있던 진범은 또 다른 쌍둥이 마흐메드인 것으로 밝혀졌고요. 결국 2014년 마흐메드는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근데 형제인데도 진범이 바로 자수 안 한다. 아, 그건 그렇네. 그지? 저 둘은 끝났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죠? 끝까지 빠져나가려고 그런 거잖아. 모모로 돌아간 소녀 살인 사건. 2008년 인도 우타르프라데시주의 한 부촌. 치과 의사 부부의 딸인 14세 소녀
아루시 탈와르가 목에 수술용 메스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상을 입은 채 자신의 방 침대에서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경찰이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한 사람은 아루시 사망 직후 실종된 집사 45세 남성 햄라지 반자데였습니다. 아, 또 사건 직후에 사라졌으니까 되게 의심스럽긴 하네요. 뭐 당연히 도망쳤다고 생각하지. 네. 아 근데 저 어린 소녀를 왜 저 나이 많은 그 집사가 왜 그럴 일이 있었지? 자, 그런데 아루시 사망 바로 다음 날 집사 반자데 또한 목에 아루시와 비슷한 자상을 입은 채 옥상에서 숨진 채 발견되며 사건은 또다시 미궁에 빠졌습니다. 살인 용의자도 죽은 채로 발견된 거예요? 그렇죠. 아니, 같은 상처로? 수법이 똑같잖아. 그렇죠. 그러면 범인이 같은 사람이라는 건데? 유력한 용의자가 사라진 직후 경찰이 새롭게 주목한 용의자는 다름 아닌 아루시의 친부모 탈와르 부부였습니다. 아, 진짜 아니길 바랬는데. 당시 조사관들은요, 집사 반자대와 딸 아루시가 부적절한 관계인 것을 알게 된 탈와르 부부가 딸 아루시를 명예살인한 것이라며 정황을 근거로 부부를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탈와르 부부는 그저 옆방에서 자고 있었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치열한 공판 끝에 2013년 재판부는 집사 반자대의 시신이 발견됐을 때 신원을 모른다고 답했던 점, 딸 아루시의 장례와 범행 현장 청소를 급하게 처리하려 했던 점 등을 수상히 여겨 결국 탈와르 부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사건 발생 약 10년 뒤인 2017년 이 사건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됩니다. 꾸준히 억울함을 호소했던 탈와르 부부는 결국 항소하고요. 그 결과 재판부는 탈와르 부부에게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 아루시 살인 사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한때 인도를 뒤흔들었던 미궁에 빠진 살인 사건. 과연 소녀를 살해한 진범은 누굴까요? 범죄 전문 기자가 암살당한 이유. 2021년 7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낮 도심 중심부에서 다섯 발의 총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에 64세 한 남성이 총을 맞고 사망. 도심에서 대낮에 총을, 와, 이거는 뭐 계획적인 거 아니에요? 이건 조직 범죄 같아요. 총에 맞은 사람은 다름 아닌 저널리즘의 아이콘으로 통하던 네덜란드의 범죄 전문 기자 피터 더 프리스. 그는 범죄 관련 특종을 발표하며 네덜란드의 범죄 보고를 재정의했다는 평가를 받는 저명한 기자였습니다. 사건 당일 한 TV 토크쇼에 출연한 뒤 스튜디오에서 나오자마자 사고를 당해 네덜란드 국민 전체가 충격과 슬픔에 빠졌습니다. 야, 대낮에 저렇게 충격을 당했다고 하니까 사람들도 엄청 충격받았겠었네요. 뭔가 원한 매진을 보여주긴 해, 진짜. 네. 총격 직후 두 명의 용의자가 체포됐고 2022년 7월 총격을 지시한 사람과 또 다른 용의자 두 명까지 모두 체포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현지 경찰이 지목한 프리스의 살해 주체는 다름 아닌 범죄 조직의 두목, 리드완 타기. 아니, 근데 수사를 하면 밝혀질 텐데 저렇게까지 해서 살해를 한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프리스는 죽기 전 타기가 연루된 살인사건에서 핵심 증인인 전직 갱단원의 법률 고문으로 참여했었습니다. 당시 그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와 그의 가족까지 암살되는 사건이 발생. 실제 타기에게는 암살 리스트가 있었고 그 리스트에 죽은 변호사와 가족 그리고 프리스의 이름도 함께 있었기 때문에 프리스의 죽음 또한 타기와 연관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저게 처벌이 안 되나요? 리스트만 나와 있는 거지 뭘 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잖아요. 아휴 진짜. 문제는요, 프리스 사망 당시 타기는 교도소 수감 중이었고 자신은 살인에 연루된 적이 없다며 범죄를 부인,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증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긴 하네요. 아, 무서운 거. 누가 나서겠어요. 그죠. 네덜란드 범죄 취재의 새 역사를 쓴 프리스의 억울한 죽음. 정의를 추구한 그의 삶이 헛되지 않도록 반드시 진범이 밝혀져 죗값을 치르길 바랍니다. 모모가 쏘아올린 진범의 실체.
1982년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33세 여성 리네트 도슨이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 하지만 수십 년 동안 그녀의 행방을 찾지 못했고요. 사건은 미궁에 빠졌는데요. 그런데 사건 발생 약 40년 후 리네트 실종 사건은 살인 사건으로 전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두 가지가 예상이 되는 거죠. 진범이 뭐 나왔다거나 아니면 이제 그분의 유해가 발견이 됐다거나. 어허. 리네트 도슨 실종 사건이 살인 사건으로 전환된 이유는 바로 2018년 5월 호주의 한 팟캐스트 방송 때문입니다. 해당 팟캐스트에서 리네트 실종 사건을 소개하면서 그녀가 살해당한 정황들을 포착한 겁니다. 40년 동안 미제였다면서요. 증거가 나왔네요. 아니 근데 경찰도 못한 걸 팟캐스트에서 밝혔다고요? 자, 팟캐스트에서 지목한 범인은 다름 아닌 리네트의 남편 크리스 도슨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에도 경찰은 아내가 사라진 뒤에도 6주 동안 실종 신고를 하지 않은 점 등을 미뤄 남편 크리스가 리네트를 살해한 것으로 추정했지만 당시 경찰은 남편 크리스가 아내를 살해했다는 결정적 증거도 찾지 못했고요. 무엇보다 실종된 리네트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크리스를 기소하지 못했는데요. 야, 근데 6주 동안이나 뭔가 찾으려고 안 했던 거잖아. 이건 의심 가지. 당시 럭비 선수이자 교사였던 크리스는 당시 제자였던 16살 소녀와 불륜 관계였고 아내 리네트가 사라진 후 단 하루 만에 불륜녀가 그의 집으로 이사. 아이고, 뭐야. 새 가정을 잃었고요. 그리고 아내를 죽이기 위해 청부 살인을 시도하려고 했다는 정황도 밝혀졌습니다. 많은 일을 했네, 팟캐스트가. 그리고 파장이 커지자 경범죄를 제외한 대부분의 범죄에 공소시효가 없는 호주는 곧장 재수사에 돌입. 뭔가 살해 동기가 될 만한 정황들이 드러났다는 거 아니에요. 경찰이 움직였다는 건. 2022년 8월 재판부는 당시 리네트는 남편을 사랑했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세웠습니다. 그리고 혼자 지낼 만할 재정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스스로 떠났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라며 크리스가 이혼 시 지불해야 할 위자료를 피할 목적으로 리네트를 살해했다고 판단. 아직 리네트의 시신을 찾지 못했지만 정황 증거들로 크리스에게 유죄를 선고. 크리스는 40년 만에 죗값을 치르게 됐습니다. 40년 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리네트 실종 사건의 진실. 아직 형량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죄를 지었다면 저지른 죄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받고 깊이 반성하길 바랍니다. 살인자의 정체는 뭐뭐? 2017년 8월 중국 안후이성. 한 남성이 22년 전 발생한 한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체포됐는데요. 자, 그런데 놀라운 건 그의 범죄가 권위 있는 문학상을 받은 한 추리소설 속 내용과 굉장히 흡사했다는 겁니다. 오. 가끔 저런 거 있잖아요. 소설이나 작품 보고 모방하는 범죄. 오, 그렇죠. 없으면 좋겠지만 있죠. 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범인의 충격적인 정체. 살인사건의 범인은 바로 해당 소설을 쓴 유명 작가 리우 용비아였습니다. 그 뭐야, 이게 소설이 아니고 에세이였어요? 자기 범죄 내용을 그대로 소설로 쓴 거라고요? 뭐야? 아, 이게 자기가 쓴 대로 했는지, 자기가 한 걸 쓴 건지. 그가 쓴 소설은 중국 유명 추리 소설로요. 한 여성 작가가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게 그의 상황과 비슷해. 실제 자신이 과거 범죄를 모티브로 쓴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사게 됐는데요. 소설보다 더 끔찍했던 그날, 그 사건이 일어난 시점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995년 11월, 중국 저장성 후저우의 한 여관. 당시 생활고를 겪던 리우는 금품을 훔치려다 주인의 눈에 띄었고 우발적으로 주인 부부와 그들의 손자, 그리고 직원까지 살해한 후 달아났는데요. 그렇게 살인 후 22년 동안 리우는 작가로 승승장구. 앞서 말씀드린 이 추리소설은 문학상을 탔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아니 얼마나 현실감 있는 글을 썼겠어요. 경험담인데. 싫어하니까. 간이 크다. 하지만 그의 성공은 오래가지 못했는데요. 경찰은 사건 당시 여관에 묵던 손님 중 안후이성 말투를 쓰는 사람이 있었다는 단서와 약 6만 개의 지문 샘플을 분석해 마침내 리우를 범인으로 지목했고요.
집에 들이닥친 경찰을 마주한 리오는 22년 동안 오늘만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어요. 라며 순순히 자신의 죄를 모두 자백했던 겁니다. 예상은 했구나. 근데 너무 비겁하다. 궤변이죠. 궤변이죠. 자신의 고통이 컸다면 자백했어야지. 자수했어야지. 왜 이제서 잡으니까 그 얘기를 합니까? 잠깐의 탐욕에 눈이 멀어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른 한 남성. 늦었지만 이제라도 그 죄값을 치르고 깊이 반성하시길 바랍니다. 억울한 사형수의 부모. 1961년 영국 버킹엄셔 A6 도로. 복면을 쓴 강도가 한 차량을 습격. 36살 남성 그레스텐을 살해하고 22살 여성 스토리를 강간한 뒤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두 달여 만에 용의자 헨리티가 체포됐는데요. 범행에 사용된 총기와 빈 탄창이 한 호텔에서 발견됐는데 절도 전과가 있는 헨리티가 그 호텔에 가명으로 투숙한 게 확인된 겁니다. 그리고 피해자 스토리의 속옷에서 O형 혈액형이 검출됐는데요. 헨리티의 혈액형도 O형. 알리바이를 입증하지 못한 헨리티는 결국 법정에 서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정황들이 또 나왔고 뭐 가명으로 호텔에 투숙한 것도 의심스럽고 뭔가 나오긴 했는데 아 혈액형은 확률상 4분의 1입니다. 부족하거든요. 당시 헨리티의 변호인은요. 헨리티는 강도, 살인, 폭행 전과도 없고 무엇보다 범행 동기가 없습니다. 또 범행 도구에서 헨리티의 지문이 발견되지도 않았다며 헨리티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스토리는요. 런던 특유의 말투와 차가운 목소리, 저 파란 눈동자까지 기억나요. 저 사람이 범인이 확실하다고요. 스토리의 확신에 찬 증언으로 인해 헨리티는 결국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형? 이거는 피해자가 그냥 저 사람이라고 했잖아. 특정을 했죠. 그러면 지목이 된 거고 영향을 안 끼칠 수 있나요? 사형 선고 직후 헨리티의 무죄를 주장하며 재수사를 요구하는 일명 A6 변호위원회가 꾸려졌는데요. 수많은 정치인과 법인권운동가, 저널리스트는 물론이고 존 레논 부부도 헨리티 가족을 만나 격려. 형 집행 정지 탄원에는 무려 9만여 명이 서명했습니다. 당시 수많은 영국인이 헨리티는 무죄라고 믿었는데요. 하지만 내가 원하는 건 단 하나입니다. 제 누명을 벗겨주세요. 헨리티의 말은 유언이 됐습니다. 아이고. 끝내 사형은 집행됐죠. 아니 죽기 직전에까지 저런 말을 했다는 게 나는 굉장히 불안하네요. 아 이게 뭐 나중에 뭔가 밝혀지더라도 이거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돼버린 거죠. 결국 사건 발생 36년 만인 1997년 재심이 결정됐습니다. 그 사이에 과학기술이 발전하며 DNA 대조가 가능해졌고요. 1999년 경찰이 피해자 스토리의 속옷에서 DNA를 추출하는 데 성공. DNA 대조 결과, 그 결과는 말이죠. DNA 일치였습니다. 뭐야? 헨리티가 맞았습니다. 이 진범이 맞았던 거예요, 그러면? 네. 뭐가 억울한 거야, 그러면? 결국 40여 년간 논란이었던 A6 도로 살인 사건의 진범은 헨리티라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진짜. 충격의 말을 못 잊고 있군요. 이거는 그냥 수많은 대중을 기만한 죄까지 추가해야 되겠네. 이거. 목격자한테 얼마나 비난했겠어. 네가 눈만 보고 알아? 대중들이 그 피해자를 오히려 2차 가해했을 거라고. 와. 수많은 영국인을 농락한 살인자 헨리티. 40여 년 만에 진실이 밝혀진 뒤 피해자 스토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헨리티가 살아들어 범인이라고 털어놔도 사람들은 믿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믿고 싶은 대로 믿으니까요.